대박이다. 야,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그냥 갈 수 있냐? 오늘 꼴찌가 모든 걸 책임지기다. 기말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들뜬 세 친구. 이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뛰니까 징그럽게 덥다. 에이 자식들, 너희를 한 방에 날려줄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한번 해볼래? 젊음 하나만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절,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세 친구가 선택한 것은? 오빠. 야, 어때? 진다. 이야. 그들이 찾은 곳은 홍천가. 물이 맑고 시원해 피서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다. 그러나 위험 또한 많은 곳이기도 하다. 무지하게 깊다. 저리로 건너가서 하자. 아, 자식, 뭐 붙어내긴. 아, 그냥 놀자. 좋네. 시원하구만.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야. 강 길이 총 150여 킬로미터. 매년 70만 피서객이 찾는다는 홍천강. 그만큼 물놀이 사고도 잦은 곳이었다. 한편 시험을 끝낸 학교 후배들은 1,500원만 주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게임방에서 더위 사냥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야, 얘놈들아, 니들만 덥냐? 에이, 맞드래요. 자리로 들어가. 아, 참,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는 거래요. 풀 쥐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선배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어, 형! 한나, 그렇게 본격적으로 물놀이는 시작됐다. 얼음장처럼 시원한 강물. 시험의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늘 붙어다니며 많은 것을 나눴던 친구들. 정많은 장난꾸러기 도현, 배짱 두둑한 상철, 그리고 순수한 철민이 모두 함께였기에 더 즐거웠다. 상철아, 와, 민호, 아시아의 문께 조련이 하고 바다공기랑 수영 시합 가면 누가 할 것 같나? 조련 아이가? 아니다, 바다공기가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 에이씨, 모르겠다. 그가 놀자. 놀자. 같은 시각 후배들도 홍천강으로 향하고 있었다. 야, 오늘 같으나 수영하면 짱이겠는데. 아, 너무 덥다. 한 차례 물놀이를 즐기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철민아, 가 시원한 거 좀 사와라. 내가 네 X발이가. 야, 그럼 이쯤에서 우리 누가 짱인지 한번 해볼까? 야, 어때? 어때? 그 정도는 나도 한다. 봐라. 어때 근육이냐? 이 정도는 돼야지. 똑같네. 야, 그러면 우리 수영 실력으로 겨뤄보는 건 어때? 수영? 깊이 7m, 폭 30m가 넘는 강을 건너가기로 한 세 친구. 수영하겠다, 야. 가자. 그곳은 수심이 깊어 수영 금지 구역이었지만 세 친구들에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야, 니들 나중에 딴소리 얘기 없기다. 알았어. 간다. 자신만만한 상철이가 먼저 물에 뛰어들었고, 야호! 이어서 도혁이가. 왠지 불안했던 철민이, 그러나 망설인 것도 잠시. 깊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물도 깊고 여기 수영할 때도 여기가 좋고요. 그리고 안 빠져 죽을 만큼 수영할 수 있으니까.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 중학교 때 수영 선수였던 상철이가 선두에 섰다. 그 뒤를 도혁이와 철민이가 바짝 뒤따랐다.
물 밖으로 제일 먼저 나온 상철이. 자식들, 야 이제 내가 짱이다. 그러나 깊고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너는 건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그 시각 좀 깊을지도 모르겠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힘이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한 철미.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도혁이가 강을 거의 건널 때까지. 도혁이가 뒤돌아봤을 때 철민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곧바로 철민에게 다가간 도혁이. 철민이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었다. 빨리 철민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프사 도혁이 마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최대한 짜튼 대로 미는데 걔가 힘이 빠졌는지 물에 가라앉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허우적 혼자 나갈 수가 없어서요. 물에 떠 있었는데 친구들이 오지 않자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철이 그제서야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어? 도혁아 왜 그래? 철민이가 물에 빠졌어. 철민아, 철민아.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3분이 지난 상황이었다. 상철이가 물에 가라앉고 있는 철민이를 붙잡았을 때 의식을 잃은 철민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야, 정신 차려. 허겁지겁 물 밖으로 꺼내고 있을 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후배들도 사고를 목격했다. 형! 형들 왜 저래?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철민이 호흡도 맥박도 없었다. 야, 정신 차려봐! 정신 좀 차려봐! 꺼냈을 때 몸도 그냥 뻣뻣하고요. 얼굴 색이랑 다 온몸 파랗고 입도 꽉 깨물고 있었고요. 철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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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빨리 119에 신고해! 빨리! 빨리 좀 신고해! 후배 환선이는 119에 신고했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사람들이 한 명 빠졌는데요. 일어나지 않아요. 물에 빠져 있어요? 아, 바로 꺼내야 되고요. 수술 하세요? 홍천 소방서 119 대원들이 긴급 출동했다. 시간이 없었다. 친구를 살려야만 했다. 이제 어떡하지? 너 105 할 줄 알아? TV에서는 본 적 있어. 일단 우리 한번 해보자. 오직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한 두 친구. 상황은 절박했다.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심폐소생술에 최선을 다했다. 강 건너 후배들도 안타깝긴 마찬가지였다. 사고 현장까지는 10분 거리. 물에 빠졌을 경우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 통화를 시도했다. 그래, 지금은 어떤가 님? 예, 지금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도혁이가 두 번씩 인공호흡을 하면 상철이는 세 번씩 심장 마사지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철민이는 의식이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던 두 친구.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철민아, 괜찮아? 정신 들어. 철민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잃었던 의식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드디어 현장에 도착한 홍천 소방서 119 대원들. 저기야, 저기야, 저기야. 저기야, 저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넌 지난번 떨어진 눈. 괜찮아요? 정신 차려보세요. 코도 메스껍고 어지러워요.
친구들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철민. 주변 사람의 신속한 응급 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그렇다면 물에 빠졌을 때 올바른 응급 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호흡과 맥박이 있다면 기도를 유지하고 스스로 숨 쉴 수 있게 도와준다. 호흡은 있는데 맥박이 없다면 코를 잡고 숨을 두 번 충분히 불어넣는 걸 12번 반복한다. 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을 경우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병행한다. 심폐소생술은 9조 4분 이내에 실시하라.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복하라. 여름나기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새 친구. 사고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내가 그때 안 무서웠어? 야, 부기에도 깊어 보이는데 안 무서웠겠냐? 이들이 예전처럼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끈끈한 우정 때문이었다. 괜히 수영금지 표시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기뻐서 그런 거라서요. 다음부터 수영 안 하겠다고. 이번 일로 친구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 그들의 빛나는 우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간절히 바란다.